전국의 듀얼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이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발매된 듀얼리스트 카드 케이스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기가 된 끝에 드디어 발매된 새로운 덱케이스로 디자인은 일본판 듀얼리스트 카드 케이스와 동일해 보이네요. 뒤를 보시면 가격은 5,000원으로 프로텍터 장착 카드를 110장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을 뜯고 열면 간단하죠?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덱 세퍼레이터가 한 장 들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덱 칸막이로 메인 덱하고 사이드 덱, 엑스트라 덱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제 뒤쪽에 이름을 써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본판으로 발매된 듀얼리스트 카드 케이스와 비교입니다. 디자인은 비슷한데 뚜껑의 위치가 한글판이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용량입니다. 일본판 듀얼리스트 카드 케이스는 넓이가 한글판의 약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 덱 한 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지만 한글판은 보다 여유롭게 카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착용하고 계신 프로텍터와 카드의 양이 적다면 일본판 듀얼리스트 카드 케이스를, 프로텍터가 2중 이상이고 덱에 카드가 많으시다면 한글판 듀얼리스트 카드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발매되었던 아크5 카드 케이스와 비교입니다. 아크5 카드 케이스와 비교해보면 이번에 발매된 듀얼리스트 카드 케이스가 조금 작습니다. 높이에서도 4mm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설명서대로 카드 110장을 넣어봤습니다. 프로텍터 착용 카드를 110장 넣어봤는데요. 110장을 넣었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세퍼레이트도 들어가고요. 네, 한번 끝까지 넣어봤습니다. 일종 프로텍터 기준으로는 130장까지가 한계인 것 같네요. 아쉽게도 세퍼레이터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좀 빡빡합니다. 이 경우는 옆에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세퍼레이터를 일중과 이중 두 개를 전부 다 채용한 프로텍터의 경우는 97장까지 들어갑니다. 진짜 빽빽하게 들어간 건데요. 세퍼레이터가 들어가기가 힘드네요. 이것도 옆으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럼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카드 보관할 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보관하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96장까지 정도 한 세퍼레이터 넣을 수 있을 정도까지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